통쾌하라고 해준 얘긴데 표정이 왜 그래? 이모님, 배도원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고모한테 행패 부렸다는 소리 듣고 제가 감정이 격해졌었거든요. 그리고 우리 용기한테 또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해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. 그래서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. 배도훈한테. 무슨 말실수? 배도훈이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친정집으로 달려가다가 걔랑 목소리 높여봤자 다 허사잖아요. 그래서 심리적으로 압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설마 병실에 누워있는 하우스키퍼 얘기한 거야? 잘 됐다. 네가 약점 지고 있는 걸 알아야 미친 배도훈이가 그나마 조심하겠지. 병실에 누워있는 하우스키퍼, 배도훈이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켤 텐데 그분 딸을 설득해서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. 그 하우스키퍼 딸 말이야, 나이도 어린 애가 꽤 영악하더라. 돈 좀 집어주면 우리 말 잘 들을 거야. 이모님, 전 돈보다 하우스키퍼의 양심을 믿어요. 너한텐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. 네? 그분 의식이 잠시 돌아왔을 때 제가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분명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. 가끔씩 의식이 돌아온다고 중환자실 의사가 그러더라. 병원 옮기게 되면 사람이라도 붙여놔야 되겠어. 증언 녹취라도 해야 되니까. 그분 증언이 있어야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배도훈이 방치했다는 걸 밝힐 수가 있어요. 근데 혜원아, 널 보면 볼수록 죽은 수영언니가 생각나네. 우리 수영언니가 어릴 적부터 항상 정의롭고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했지. 아니, 정의롭고 올바르게 처신하려고 한 척한 건가? 이모님, 어머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? 우리 딸이네? 저도 용기한테 가볼게요. 쉬세요. 엄마, 어떻게 됐어? 자금 융통해달라고 말했어? 거절하더라. 윤희철이 단칼에. 아, 이번 달까지 해결 못하면 우리 퍼니처 부도야. 아빠한테 돈 빌리면 되잖아요. 왜 못하게 하는 건데? 몰라, 문니? 이혼 소송 중에 네 아빠가 코인으로 재산 숨겨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들어갔는데 딸뻘인 프랑스녀한테 홀려있는 그 인간이 융통해 주겠니? 다른 방법 찾아볼 테니까 초조해하지 마. 다시 전화할게.